예수는 자신의 일생을 한 가지 큰 목적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종교적 믿음으로 인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완벽한 종교적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며 계몽, 음성, 환상 또는 특별한 종교적 관습이 아니라 지적인 기도와 진실한 예배, 즉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예수의 지상 생애에서 종교는 살아있는 경험이며 영적 경외감에서 실천적 올바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신성한 영의 초월적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믿음이 아닌 어린아이의 의심 없는 신뢰와 같습니다. 예수는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부모가 마련해준 환경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주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지상 환경이 안전하다고 신뢰하는 것처럼 예수는 우주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는 자녀가 부모에게 의지하듯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지했고 그의 열렬한 믿음은 하늘 아버지의 보살핌의 확실함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나 의심, 회의에 심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각 사람의 마음에서 실현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종교 생활에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그 뜻대로 행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확신과 안전하다는 그의 믿음을 이제 인류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는 종교적 의무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영적 태도의 진실한 표현이며 혼의 충성을 선언한 것, 개인의 헌신을 낭독한 것, 감사의 표현, 감정의 긴장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바로 그런 기도로 삶을 승리로 마감했습니다. 그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이 신뢰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굳건하고 남자다운 결정을 내렸고 수많은 실망에 용기 있게 맞섰으며 엄청난 어려움을 단호하게 극복했고 엄중한 의무에 흔들림 없이 맞섰습니다. 예수는 강한 의지와 확고한 자신감으로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함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믿으며 하늘 아버지와 아들 관계임을 확신으로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주는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초월적 믿음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믿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은 것처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신 완전한 의미입니다.